안녕하세요. 성동 무지개 노인대학의 커피 강의를 맡은 김인혜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스팅에 대해 그리고 핸드드립 도구의 명칭과 핸드드립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구매하는 원두의 패키지에 써있는 어렵고 긴 이름들의 의미와 커피 산지 중에서도 에티오피아의 커피에 대해서 배워보고 에티오피아 커피로 내린 핸드들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평소 우리는 커피를 구매할 때 커피 산지를 보고서 구매를 하죠.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에티오피아 등 많은 커피 산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두 봉투 겉면에는 커피 산지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세 종류의 원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인데요. 전체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카우카 포파얀 워시드 시티라고 적혀 있네요. 콜롬비아 수프리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광고에서도 대부분의 콜롬비아는 수프리모가 뒤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죠. 이 수프리모는 콜롬비아라는 커피 산지에서 생도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콩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의미해요. 그리고 카우카 포파얀 이렇게 뒤에 붙은 어려운 영어들은 대체로 커피 산지, 즉 한국의 서울, 성동구처럼 지역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워시드, 기억나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커피의 가공 방식인데요. 워시드의 맛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약간 깔끔한 산미와 그리고 구연산의 산미. 약간 물탱크에서 발효됐기 때문에 구연산의 산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시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커피의 로스팅 정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죠? 로스팅 정도는 시티는 중배전 정도로 약간 고소한 견과류나 달콤한 초콜릿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때의 배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커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과테말라예요. 전체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테말라 SHB 우에우에테난고 워시드 하이라고 적혀 있네요. 역시 과테말라 뒤에 오는 SHB는 커피의 등급인데요. 나라별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요. 아까 콜롬비아는 콩의 크기로 등급을 나누는 중남미이고요. 과테말라는 중남미 중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고도를 기준으로 커피의 등급을 나누는데 높은 고도에서 재배된 커피를 뜻하고요. 높은 고도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콩의 밀도가 단단해져요. 낮에는 좀 따뜻한데요. 새벽이나 밤에는 좀 추워요. 그래서 콩이 그 생두 속에 당분을 저장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밀도가 단단해지는 거고요. 이 SHB는 가장 높은 등급을 의미하면서 Strictly Hard Bean이라는 가장 단단한 콩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뒤에 써있는 우에우에테 난고 역시 과테말라의 산지 정보인데요. 유명한 산지예요. 과테말라 중에서도 유명한 산지 안티구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에우에테 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워시드, 콜롬비아랑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의미하고요. 비슷한 뉘앙스일 수 있지만 나라별로 산지의 특성, 재배 기후라던가 테루아라고 하는 태양의 조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같은 워시드 가공이라 하더라도 맛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쪽에 하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이 역시 로스팅 배전도인데요. 이 배전도는 아까 시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배전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맛이 산미 위주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커피인데요.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한번 풀네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티오피아 G1 구지 우라가 내추럴 미디움이라고 써 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결점두라는 결점이 있는 생두를 가지고 생두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높은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G1, 그레이드 1으로 하고 있어요. 샘플 생두 중에 300g의 생두 중에서 결점두가 3개 이하여야만 G1이라고 해요. 정말 적은 개수이죠. 역시 뒤에 붙어있는 구지 우라가는
산지의 이름이고요. 굳이 말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가치프 그리고 시다모 다양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추럴 프로세싱이죠.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랑 다르게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발효취가 있을 수 있지만 꽃이나 혹은 과일 계열의 산뜻한 산미 그리고 진득한 바디감이 또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움이라고 써있는 이 정보는 로스팅 정보였죠. 미디움은 지금 세 가지 원두 중에서 가장 배전도가 낮은 건데요. 그래서 훨씬 더 산미 위주 그리고 꽃이나 허브 계열의 향미가 아로마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커피를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 방식과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의 맛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원두를 분쇄를 해놓았어요. 오늘 내린 에티오피아 내추럴 원두예요. 에티오피아 원두는 분쇄향이라고 해서 원두를 갓 분쇄했을 때의 향기가 정말 꽃이나 과일 계열의 향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분쇄한 원두의 굵기는 약배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갈았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조금 뜨겁게 높게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 내리시는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서 좀 물의 온도라던가 굵기를 달리하시면 좋은데요. 강배전일 경우에는 살짝 굵게 하시면 좋고요. 물의 온도는 88도 정도로 낮추시면 좋아요. 이런 전기포트를 이용하셔서 물이 완전히 끓을 때가 되면은 100도가 되는데요. 약간의 찬물을 살짝 섞어주시면은 88도 정도로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드립포트에 옮기셔서 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94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는 약배전 커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원두의 굵기는 얇은 입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입자는 제가 살짝 한번 만져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져보니까 약간 곤소금 정도, 우리 꽃소금 정도의 굵기보다 약간 얇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저는 저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저울을 이용하여 원두의 양과 그리고 제가 사용할 물의 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드립, 포트와 서버, 그리고 종이 필터. 그리고 주전자, 드립 포트라고 하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터는 지금 드리퍼와 같은 모양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옆면을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벌려서 아래쪽을 살짝 반대 방향으로 꼬집해 주시면은 좀 더 아래쪽으로 밀착이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밀착시킨 후에 드립 포트에 물을 옮기시고 뜨거운 물은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화상에 유의하시고요. 내가 사용한 물량이 적다고 해서 드립포트에 반절 정도만 부으면은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드립포트에는 90% 정도까지 물을 담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드리퍼 안에 종이 필터가 잘 밀착이 되도록 그리고 종이 필터의 냄새를 빼기 위해서 우리는 린싱이라는 걸 할 거예요. 누르신 후에 전체적으로 물을 부어서 종이 필터의 향기를 없애고 종이 필터는 드리퍼에 밀착이 되면서 아래쪽 서버가 동시에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물은 버리신 후에 이제 원두를 넣도록 할게요. 부으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되도록 천천히 부으신 후에 드리퍼의 옆쪽을 치기보다는 살짝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울의 0점을 맞추고 제가 270g의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얇고 천천히 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원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도록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처음에는 100g 정도의 물을 부을 건데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아주 천천히 부어주시면 좋아요. 신선한 온도일수록 가스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죠. 원의 크기는 작은 사이즈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원의 방향만 동일하다면 괜찮은데, 원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너무 옆쪽에 쏠려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물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요. 중점이라고 하고요. 이 중점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두 번째 물줄기 부어주실 거예요. 이때도 100g의 물을 붓도록 할게요. 저울을 보면서 200g의 물이 되도록 천천히 부어주실 건데요. 첫 번째 줄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셔도 괜찮고, 물의 낙차도 조금 더 높으셔도 괜찮아요. 원의 크기는 많이 크지 않아도 좋아요. 200g까지 부었고요. 나머지 중점이 낮아지고 있죠? 얼른 들어가야 되겠죠? 70g의 물 붓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추출된 커피의 드리퍼는 다른 빈 컵에 옮겨주시면 되고요. 준비된 빈 잔에 커피를 옮기시면 되는데요. 미리 예열을 해두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컵에 70에서 80%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된 에티오피아 커피 한 잔을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커피 용어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에티오피아 커피의 맛이 오늘 어떤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향기에서는 약간 꽃향기라던가 아니면 과일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꽃과 과일의 뉘앙스가 강하고요. 제가 지금 마셔보니까 오렌지처럼 과육이 있는 달콤한 과일이라던가 아니면 자몽같이 산미가 있는데 뒤에 약간의 쓴맛이 있는 그런 과일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어쨌든 뭔가 달큰한 과육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다 삼키고 나서는 꽃의 향기 같은 것들도 좀 여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운 그리고 커피의 맛과 향을 표현하는 용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내려보았고요. 여러분들도 핸드드립을 내리실 때 오늘 우리 배운 것처럼 원두 곱하기 12에서 14 나는 조금 더 연하게 마신다 라고 하면은 16 곱하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물량을 구하신 후에 저울을 이용해서 한번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려보시면 좀더 풍부한 커피를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성동 무지개 대학의 커피 강사 김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